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와 맞물려 지난주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 특히 대의원 투표 폐지에 대해서는 비명계 의원 여러 명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혁신안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혁신안 발표 후 처음으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당 지도부가 혁신안 매듭을 위한 토론을 당부했지만 혁신위가 결과가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의원총회에서도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비공개 의총에선 계파 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친명계 지도부는 혁신안은 기득권 내려놓기라며 옹호했지만 의원들에게 불리한 혁신안을 냈다고 하여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어떡하냐. 10여 명의 비명계 의원들은 왜 지금 전당대회 투표 비율을 건드리냐며 이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친명계가 당권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몇 가지 사안이 상대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비명계 중진인 서른 의원은 현재 상태로 총선을 치르겠냐며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의원 워크숍에서 혁신안 수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 중인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길을 잃고 있는 것 같다며 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현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